볼수 있는 기회가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보시면 이, 이게 이제 퓨리오사네요. 2025년에 상장을 한다니까, 여러분도 관심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준호시고, 2017년에 창업을 했고, 예. 제품은 NPU,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예. 도산대로 있는데, 예. 이런 회사가 참잘커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네니게이드라는 NPU 기반의 AI 반도체를 출시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GPU 중심의 AI 반도체 시장 가운데서 일부를 가져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퓨리오사 AI 백 주노 CEO는 이 세대 신경망 처리 장치가 내년도에 상용화되고 엔비디아의 GPU, 그래픽 처리 장치와 전 영역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2024년 2월 28일이니까 1년 좀더 전에 나온 본인의 인터뷰 내용이니까 그때 시장을 어떻게 보, 보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궁금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신경망 프로세스 NPU 개발에 도입한 지 창업 7년 만에 개발물을 내놓았다. 5나노 공정 기반 이 시대 칩인 레니게이드 설계도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에 양산에 들어간다. 7월에부터 이제 시제품 제품이 나오는 거죠. 데이터 센터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AI 성능을 극대화할 선 반도체를 개발한 이 스타트업 피리오사 AI는 학습된 모델로부터 결과를 추론하는 데 최적화된 AI 칩을 설계하고 있다. 자체 컴파일러와 칩 설계 기술 모두를 보유합니다. 전형적인 팹리스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리고, 예, 출혼용 AI 반도체 칩만 만드는 회사인 겁니다. 출론용 학습용하고 별도로 출론용 여러분들, AI 칩만 만드는 회사인 거죠. 예. 이분입니다. 예. 채취 PT의 등장은 서비스단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추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1세대 실리콘 양산에 이어 2세대 실리콘이 양산되는 내년을 컨텀 점프할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2023년 2월 인터뷰거든. 시장을 착하게 내다본 겁니다. AI 트레이닝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학습 시장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9 0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t e n s o 트 p r o c t Unit라고 그런 TPU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글이 돌리고자 하는 서비스가 수백 수천 개입니다. 이것은 트레이닝을 위한 칩입니다. 카카오, LG 등도 구글 TPU를 사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싸다는 겁니다. 이거는. 학습용 AI 반도체, 특히 GPU를 기반을 하고 있는.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한 트레이닝과 주론은 전혀 다릅니다. GPU가 양쪽 모드를 최적화된 설계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AI 칩 개발사도 전략에 따라서 트레이닝 주론 영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론은 서비스단에 들어갑니다. 서비스다는 경제성이 핵심입니다 확장성 관점에서도 한 서버 노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출론용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거죠. 출론용 시장을. 그 이름 취지에 충실하게 한 8년 정도 운영해가지고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출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네요. 그동안은 뭐 GPU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그런 AI 반도체를 수요하는 클라우드 이런 사업체나 이런 데서 원하는 거가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보다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가, 더 싸게 낮은 전력으로 돌릴 수가 있으면 그걸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장을 정확하게 공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을, 그 시장을 바로 신경망 처리장치인 NPU 기반의 AI 반도체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본것 같아요. 굉장한 이름 예. 추론 영역, 우리는 법용성과 효율성에 동시에 달성수는 칩, NVIDIA의 100%에 대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이 시대 칩을 그렇게 이제 개발한 거죠. 예. 사업하는 사람들 참 통찰력이 대단하네요. 이게 여러분들 보면 2024년 4월 4일 예. 한국경제TV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뷰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날것의 통찰력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예.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올해 4월 달입니다. 예. GPU는 내연 기간의 차량에 해당합니다. NPU 신경망 처리 장치는 전기차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I 반도체 시장은 NPU 생태계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GPU가 비싸고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결국 NPU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착하게 이른 이야기한 겁니다. NPU는 GPU 설계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AI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최적으로 설계된 핵심 제품입니다. NPU 반도체가 앞으로 GPU보다도 더 많이 보급될 것입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독점하고 어마어마한 초과 이윤을 누리는 상태에서 그 여름 시장을 공략한 8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 국내 AI 반도체 가운데 HBM, 고대역풍 메모리를 탑재한 것은 처음이고 엔비디아의 칩과 유사한 성능과 효율을 자랑하며 글로벌 데이터 시장을 본격 공략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AI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폭발인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내놓기 시작하면 회사 성장도 폭발적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필요사사를 잘 메모해 놓다가 다음에 상장할 기회가 있으시면 잘 판단 한번 해 보시죠. 보시게,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차, 이렇게 들 오늘 이제 시간대 순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장을 보는 통찰력이란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업가들, 젊은 사업가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도 에너지를 팍팍 공급받는 거죠. 그 공공 섹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계속 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양반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이게이름 2021년 기사입니다. 2 0 2 1년도이 정도 이런 통찰력을 갖고 있었으면 우리가 여러분들 채지피티나 이런 것을 등장을 빨리 알았고, 투자를 했으면 굉장한 성공을 했겠죠. 뭐,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백준호 필요사 AI 대표의 여러분들 인터뷰, 2021년 2월 달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I가 뜨기 전에, 뭐, 오픈 AI가 여러분들 생성 AI, 채지피티를 발표한 거 10월, 11월이나 11월 무렵이었으니까. 보시게 되면은 기자가 묻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주저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벤처할 생각했냐? AI 반도체는 쉽게 말해서 AI를 전문으로 돌릴 수 있는 칩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가 된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기하고 같아가지고 앞으로 칩 가격이 계속 내려가게 되면 생활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다 ai가 침투할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터넷 이후에 가장 강력한 기술의 등장이란 거죠. 데이터센터나 자율주행차에 집중 적용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을 ai 반도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데이터센터에서 ai 관련 연산은 대부분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맡고 있습니다. 인텔 CPU와 엔비디아 GPU가 이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전력 효율이 높은 더 고성능 칩을 원하며 계속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상 구글만 하더라 최소 10만 대가 넘는 서버를 운용하는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서버용 AI 반도체 개발이 완성되면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무조건 AI 반도체를 써야 됩니다. 이미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2021년 2월 여러분 인터뷰거든요.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업을 많이 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이게 2021년 3월 19일 기사입니다. 이 메트로의 이름들 이제 사람뇌와 같은 NPU 신경망 처리장치 반도체의 완벽 구현. 1세대 제품 워보이를 본격 생산하고, 이제 이번에 레니게이드는 2세대 제품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가격이 싸다는 것이고, 성능은 GPU에 필적하다는 것이고, 전력 소모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분야인 거죠.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반도체 설계사인 퓨리오사의 AI 핵심 제품은 NPO, u 뉴럴 프로세싱 유닛, 신경망 처리 장치라는 AI 반도체인데 사람 내에 신경망을 모방했다고 신경망 처리 장치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 전기를 많이 쓰는 GPU는 분명히 데이터 센터에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NPU로 시장이 잠식되어 갈 것이다. 우리가 개발한 1세대 AI 반도체 워보이는 인경 신경망을 침 내부에 심고 뇌의 연산 판단 기능을 수학적 모델로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결합시켜 사람의 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AI 반도체의 핵심은 기돈 반도체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많지 않으면서도 더욱 빠르고 한꺼번에 많은 업무를 동시 다발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8자선 도로가 아닌 천차선 도로로 가능하다는 것이 AI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고대역봉 메모리를 쓰는 거 아닙니까요. 저번에 김정호 박사님, 저, 카이스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게, 그런, 그런 식의 이름, 접근이 GPU하고 HBM을 합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하 이런, 여러분들, 데이터의 크기를 다이어트 시계가 이런 옮기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엔지니어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는 거죠.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걸 하냐. 1세대 칩은 2021년 8일에 시제품이 처음 나왔고 이제 올해 2023년입니다. 2분기부터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공장에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개당 150만 원 가량하는 제품 약 5천 개 오더가 확보됐습니다. ai 반도체가 엔비디아 제품을 대체 실제 서비스라는 것은 국내에서 우리가 처음일 것입니다. 저희들 제품은 이제 2세대 이번에 나온 레디게이드 모델입니다. 7월 달에 이제 양산이 되는 엔비디아의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는 같은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전력 소비량을 40%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하네요. 이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AI, 어떻게 이런 사업을 8년 전에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벤처를 해왔을까. 하는 전자공학과 출신이고, 조지아 공대 석사를 마치고 AMD하고 삼성전자에서 설계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셨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여기에 앞으로 굉장히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관심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공 섹터의 선금 문제만 저는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게 닫힌 세계잖습니까? 닫힌 세계는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죠, 그죠 피곤하게 하는데 그럼 이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하는 세계를 제가 계속 저도 학습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여러분도 학습하고 또 여러분들이 투자할 거는 의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시야나 안목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게 열린 세계지 않습니까? 예. 선거 같은 건 닫힌 세계고. 뭐, 민주당이 어떻고, 뭐, 국힘당이 어떻고, 뭡니까? 윤대통이 어떻고, 그런 다친 세계인 거죠. 불을 만드는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불을 만드는 세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영역을 더 여러분들 연구해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열린 세계가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이런 젊은 분들이 계속 시장을 도전해가지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딱 규정한 ai 반도체는 gpu와 고대역풍 메모리로 구성된다. 그걸 그냥 여지없이 깨가면 이거 무슨 소리냐. gpu는 여러분들 앞으로 그냥 함부로 갈 거다. npu가 대체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노력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엔지니어들의 투혼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도 어김없이 닫힌 세계와 열린 세계를 함께 다루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건승하시고 여러분 아시죠? 네. Never, never come again입니다. 하루는 흘러가고 그 하루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 일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힘은 더해야겠지만 뭐 개인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